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군대에서 부하들을 말 잘 듣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만 잘하면 됩니다.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휘두르면 되죠. 겁이 나서 말을 듣든가 아니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성당에 자주 갔죠. 지금은 어떻죠? 안 갑니다. 군대가 황금어장이라고요? 옛날 말입니다. 이제 군대도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제서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아쉬움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하느님을 왜 찾습니까? 세상에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 하느님이 도리어 성가신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인도를 하는데 더 재미있게 노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예? 사치도 좀 뿌리고.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느님은 당신에게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죠? 군대 부하들처럼 아예 그냥 멍게를 쳐가지고 다 싹 다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각자가 청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면 당신을 따라올까요? 그래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하느님이 숙고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답이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표지로 삼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여정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오늘 독서는 싹 다 잃어버린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아자르야라는 인물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뜨끈뜨끈하게 달궈놓은 찜질방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명을 밀어넣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화로 안에 떨어져서 지금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에 타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시련 안에서 우뚝 서죠.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표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힘들면 지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힘들면 포기해야 되는데 신앙인은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영원이라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지상생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당에 몇 억씩 내서 뭐 건축 하는데 저 명패 이름 떡 박아 놓으면 나는 천국 보장받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성지 짓는데 그 묵주알 한 개 커다란 거 돌띠로 만든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융성하고 화려했던 문화를 뽐냈지만 전혀 다른 시대에는 박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서가 시작이 된 거죠. 겉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 이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내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도록 하느님은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이 아무것도 없음을 일찍부터 깨달으면 행운 나이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뭔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겠지, 그죠? 안 가면 뭐 옷에 세상 안 좋습니까? 신부 생활하기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에? 오늘은 요신자하고 맛있는 회 먹고, 내일은 조신자하고 맛있는 게 먹고 하면 그게 자동으로 회개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점심 때 개고기 먹거든. 에? 맛있대요. 갑자기 배가 살살 고프네. 참외 한 또가리 먹고 왔디만 배가 살살 고픕니다. 보통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씩 잃어가죠. 하나씩 체험해 갑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들, 예를 들어서 부모 마음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그죠? 예? 철딱선이 없을 때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알을 캐봐야 어른이 된다고.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왜 신부라고 그럽니까?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채찍질을 할까요? 아니면 빵을 줄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은 진득한 오랜 노력과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바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해답인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다른 데에서는 영혼으로 사람을 초대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 뭐하러 올까요? 사진 찍으러 옵니다. 제가 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보니까 그렇더만요.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헌데 그 와중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심하신 카메라 들고 익하고 앉았지. 예. 화려한 성당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거기에서 뭐 무슨 성화 같은 거 보면서 뭐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사람 없단 말입니다. 구경 잘했다 하고 집에 가지. 참된 삶은 오직 십자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는 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그의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암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하죠? 예?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들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 신앙이라는 건요, 각계 플레이인 겁니다. 각계 전투인 거예요. 예. 단체전이 아니라고요. 물론 영향을 받긴 받죠. 온 동네가 다 신앙적 분위기에 살아가면 당연히 그냥 당연히 세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례받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는 더 개별화된 시대를 앞당겨버렸죠. 지팔지가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유대관계를 그리워합니다. 암만 개인적으로 살아도 누구는 반드시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뭐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가정이 소중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 안의 신앙교육, 평신도의 사명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성당에서 사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만 되면 알아서, 에?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에? 이 뭐나 뭔데 지어서 성주까지 걸어갔고 그지요. 에? 미사한데 딜을 났고 그 갔다가 걸어왔다가 그래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와, 그 코제인 신부님이 와갖고 In nomine Patris Filii Spiriti Sancti 이렇게 사도 좋다 하고 댕기갔단 말입니다. 와, 그간 밀가루 지거든. 분유가루도 주고 옥수수가루도 주고 좋은 게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당에 오면 좋은 게 뭐예요? 없어요. 시간밖에 안 뺏기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신앙의 본질이 있죠. 하지만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점차 소홀히 해왔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성당에 오는지를 점차 망각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잡스러운 것들로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서로 보내는 카톡 속에 뭐 성모님 주변에 빛이 번쩍번쩍거리니 뭐 어디 피가 철철 흐르니 이런 사진을 보내고 앉았고 기현상인적인 것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을 맹신으로 광신으로 마구마구 바꿔온 거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구하려고 지금까지 뜬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죠.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 하느님은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신앙인들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착해 있지 말라고, 내 주변에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목말라 할까를 조금이라도 눈뜨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인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이고 잘려져 나갈 가지인 겁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기회를 선물해 주십니다. 무언가 잃어가고 계신가요? 기뻐하십시오. 그
그 이름 속에 하느님이 들어찰 테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이고 신부님, 내 옷에 눈이 침침합니다. 잘 됐네요. 그 침침해진 눈에 이제는 하느님의 거룩한 침묵을 담으십시오. 신부님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이제는 세상 것에서 좀 멀어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신부님 옷에 돈이 잘 안 벌립니다. 아이고 자발적인 가난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잡으셨군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내면이 오늘 복음 굉장히 사실 재밌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너무 진지하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합니까? 까불까불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요 한 부분만 딱 떼면 바로 이해됩니다.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어. 그거 다 길에서 만나는 기라. 그 갚지도 않고 있어. 일마 이거 정신 있나? 야 일로 와봐. 니씨 언제 갚을래? 어? 니 내한테 얼마 빚진지 알아? 그 하루에 이자가 얼마짜리인지 아나니?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 잡고 갚으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이 전 이야기가 있고 이 이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전 이야기는 뭐죠? 내가 먼저 탕감받았다는 현실을 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후 이야기는 뭐죠? 그런 나를 심판할 분과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헌데 앞 잘라먹고 뒤 잘라먹으면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독촉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내끼라고. 여기에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신앙인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에게서 많은 것을 선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비신앙인은 짓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미사는 내 미사함 가준다가 아니라 아이고 하느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미사에 오면서 마음이 설레고 기쁜 거고요, 내가 와준다 하는 사람은 내 시간 뺏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기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삶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알랑들롱이 그랬다죠. 최근에 안락사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한다죠. 지정시입니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온 삶. 알랑들롱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저때까지만 해도 알아요. 알랑들롱 하면 뭐 엄청 유명한 배우 얘기할 때 알랑들롱 아이가, 그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삶이 허무한 겁니다. 예. 그러니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표양을 내비치고 있는지 그는 전혀 계산 안에 넣고 있지 않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런 유명인의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를 보면서 누가 한 두세 명이라도 따라가면 그는 죽음의 열매를 맺고 가는 거죠. 그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릇된 선택을 해버린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반대가 돼야죠. 하느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리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토막내서 우리 입에 넣어주면서 자 이거 씹어 먹으면서라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 사랑이 어떤 건지 배워라.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너희 자식일 터인데 나는 내 자식을 토막내서 너희 입에 넣어주면서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약을 준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들이 다가오는지요. 예.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죠? 물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예, 축일 때 막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 전할수록요, 사실은 더 많은 박해가 다가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예, 저는 알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기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